자, 다섯 개로 제가 지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 일단 1번, 10시에 못 켜겠어요. 10시에 왜못 켰겠냐면은 내가 11시에 항상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1시에서 1분 이상은 안 넘기고, 늦게 키더라도 11시 1분 안에 키는 걸로 할게요. 10시로 켜달라. 초반에 피드백들을 막 수용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내 색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프리카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10시에 키라니까 자기가 직장인이고 나는 피곤하고 네 방송 보려면은 좀 그렇다. 근데 사실 그거는 그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재밌게 방송을 하면은 새벽 3시, 4시까지도 많이 보던데 내가 피곤한 것도 한 몫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피드백도 계속 받다 보면은 내가 지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제 뭐 방학이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제 생활 사이클에 완전히 맞춰가지고 10시는 정말 힘들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은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진짜 특히나 장문으로 피드백 해줬던 사람들이 다 얘기한 게 학구분들이랑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노잼이고 네가 솔방을 잘하니까 솔방 위주로 좀 가되 메이저들이랑 합방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메이저들이랑 어떤 관계를 터서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은 외딴 섬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도태되고 고립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남의 방송을 원래 잘안 보는데 오늘 다른 메이저 BJ분들 방송을 좀 많이 봤어요. 보니까는 과거에 했던 것들도 조금 찾아보고 그렇게 해보니까는 그냥 자연스럽게 BJ들과의 그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방송들? 그게 요즘에 트렌드 같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보고 아, 어디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도 알게 됐어요.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을 더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채팅창 올라가는 것도 훨씬 많이 올라가고. 나는 이게 뭐, 인터넷 방송이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꼰대 같은 생각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으면 맞춰야 되는 게 맞고. 예전에 남순이랑 이제 복귀하고 나서 처음으로 통화해봤을 때도, 형, 이제는 합방을 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잘안 봐줘요.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 그래서, 많이 변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들이 인지도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학고분들이랑 합방을 할 만한 위치가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위치가 돼야 학고분들이랑 합방을 해야 재미를 살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할 거예요. 청이님과의 합방 물론 판이하게 달랐죠. 예, 인방겔이나 쪽지로는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거 니네끼리만 좋아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팬카페 같은 경우에서는 좀 재밌었다, 케미가 잘 맞았다, 티키타카가 좀 됐다. 그래서 나도 팬카페 의견에 좀귀 기울이려고 했는데 이 반대쪽에서 하는 얘기가 또 이쪽에서 들리니까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 솔직히 저는 막 어제까지도 별로 그렇게 막 유동에 맞출 필요가 없고 그냥 내 스스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들어오겠지. 그리고 약간 그런 생각이었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잘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진짜 학고들 입장에서는 족 같을 거야 지금 아프리카 판이. 뜨기가 너무 힘들잖아.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학고분들의 마인드나 뭐 학고분들의 방송하는 거에 내가 이렇게 동화돼가지고 해줄 수가 없으니까, 또 현실적으로 내가 뭘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제 앞길만 생각을 하려고요. 그래서 이번은 학고랑 합방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탐방 비스무리한 거는 돌릴 예정이죠. 자, 3번 말씀드릴게요. 방송에서 돼지처럼 안 먹을게요. 제가 방송 시작을 지금 2주 동안 하면서 오프닝을 먹방으로 한 3, 4번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기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그냥 여러분들이 편해가지고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처먹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탐욕스러운 탐가놀이 새끼처럼 아주 음식을 밝히고 저러니까 살이 찌는구나 하면서 드립으로 치시는데, 그러면서 은근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한심한 새끼로 이미지가 계속 이렇게 각인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곧다구로 안 처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중요해요. 이거 제가 어제 그런 것들 다 확인하고 하면서 몇몇 애들을 블랙을 다 쳐넣었어요. 아프리카 아이디. 그래갖고 랄프한테 내가 다 보내줬어요. 보이시죠?
얘네들 싹 다 쳐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블랙 건 새끼들 있잖아요. 만약에 얘가 아이디가 있다 그럼 여기 밑에다가 짤을 저장해갖고 그 새끼가 무슨 얘기로 인해서 어떻게 쳐졌는지 내가 앞으로는 그것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나서 이 새끼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억울하다고 지랄하면은 이걸 보여주면서 방송에서 조리돌림 할 거거든요. 내가 한 게 정말 억울하다 싶으면 나한테 따로 얘기를 하든가 해가지고 나 아이디 QWER1015요 나를 왜 차단을 했는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가 이것 때문에 차단 당했다 라고 방송에서 얘기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인민재판을 해서 코트가 잘못한 게 맞다 그러면은 내가 풀어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일단 니네는 어떻게 내가 증거 수집을 안 해놨고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니네는 이제 죽어도 풀릴 일 없고요. 예. 선 넘는 애들은 그냥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내 기준이야. 내 기준에 일단 내가 내쳐냈는데 억울하면 나중에 나한테 메일을 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내가 방송 끝나고 나서 편하게 시청자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할 때 있잖아. 그때 내가 이제 이거 보여주면서 야 이 새끼가 지 억울하다는데 니들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풀어줘도 돼 코트야 그러면 내가 그때 풀어주고 아니면 조리돌림 뒤지게 할 거야 자존감 존나 깎아줄게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하고 5번 이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휴방을 제가 하루만 쉬지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지치고 저 청이랑 했던 날 그리고 어저께는 막판에 이렇게 좀 뭐 만 명 넘겼다고 했지만은 그건 이제 다른 분이 이제 방종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온 유동으로 알고 있고 이틀 내내 지금 만 명을 못 찍었다 그래가지고 엄청 까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또 가서 카페도 한 명 내가 블랙 넣어버렸거든. 어떤 미친 새끼 하나 있어가지고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성과 내가 생각한 대로 성과가 잘 안 나오면은 굉장히 흔들리더라고. 사실 나 진짜 신경 안 쓰려고 그랬는데 많이 흔들리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오늘은 컨텐츠를 제가 이제 잘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왔고요. 이거 해보고 나서도 오늘 정말 위기다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열심히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 감성에 빈정거리고 저 하지 마라. 나 진짜 그런 말투가 존나 싫어. 빈정거리지 마. 비아냥거리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왜 그러는 거야 다들? 나 진짜 사람들이 존나 나빠졌어 옛날에 비해서. 아무튼 옛날 얘기 그만합시다.